CCTV 제주방송을 비롯한 도내 언론 4사가 진행한 총선 여론조사. 오늘은 이번 총선의 투표 의향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짚어봅니다. 예, 투표에는 참여할지, 투표한다면 후보자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고려할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는 뭔지 표심을 살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제주 지역 투표율은 62.9%로 16년 만에 60%를 넘겼습니다. 이번 총선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냐, 정권 견제냐를 놓고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심의 바로미터인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살펴봤습니다. 총선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 물었더니 확실히 투표하겠다 73%,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72.6%를 기록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 수준의 높은 투표율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서는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0%를 넘기며 높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20대 젊은 유권자층은 절반을 밑돌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후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과 청렴성, 공약과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총선 이슈로 응답자의 25%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불안을 꼽았고 제2공항 갈등 14%, 일자리 문제 12%, 난개발과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각각 8%였습니다. 다만 선거구별 총선 이슈로는 민생 문제에 더해 서귀포시 선거구는 제2공항 예정지인 만큼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고 제주시 선거구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며 공항 이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5.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